그리잖아요. 그러면 눈이 너무 때꿈해 보여요. 그러면 메이크업이 진해 보이니까 나이가 늘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끝에만 그리는 거예요. 끝에만 그리는데 동공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아래쪽 라이너를 먼저 그립니다. 언더를 그려서 위로 빼줘요. 아~ 방식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이 위에서 다시 연결해 준대요. 위에 이 라인과 이렇게 연결해서 채웁니다. 채우는 느낌으로. 가운데 동공 선까지만 채워주시는 거고 앞에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눈꼬리는 올라가는데 눈이 전체적으로 때꼼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앞트임을 해줘야 되는데 앞에도 요 앞선 나는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나서 파우더가 있는 이런 펜슬 라이너로 여기를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면 라이너가 시간이 지나도 번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메이크업과 색을 좀 얹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레드가 되게 유행인데 요 레드 중에서 요즘엔 펜슬 타입이 많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벽돌색입니다. 아까 우리 옷에서 봤던 그 벽돌색인데 요거 하나로 그냥 올인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라이너를 한 다음에는 그거 원래 거기 그게 막 낙서하셔도 됩니까? 네. 이렇게 하고 해온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펴주세요. 눈부터 펴서 약간 피부에 그냥 스며들듯이 과즙 막 이러잖아요. 과즙 메이크업. 과즙 메이크업이죠. 손으로 그냥 가볍게 펴주시면 돼요. 밝으스름한 이쁘네요. 네, 입술도. 입술 하고 계신데 메이크업. 이 10살 어려 보이는 입술은 어떤 비법이 있는지. 레드립으로 조명을 밝혀라. 진짜 이제 레드 컬러를 바르려면 그 선택 방법이 있거든요. 오, 김혜수 씨. 오. 왼쪽은 퓨어 레드, 그러니까 오리지널 레드 컬러고 오른쪽은 핑크빛이 들어간 레드예요. 저 보라가 아닙니다. 레드예요. 근데 보면은 레드를 발랐을 때가 훨씬 더 화사해 보이잖아요. 네. 어려 보여요. 어려 보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혜수 씨는 이른바 쿨톤 컬러거든요. 피부 타입이 쿨톤이에요. 김혜수 씨도 블랙이라든지 네이비, 화이트, 그레이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분이신데 그럴 때는 쿨톤, 차가워 보이는 레드가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핑크빛 레드는 웜톤이라고 해서 뭐 베이지나 핑크, 그린 이런 파스텔 컬러가 잘 어울리는 그런 분들한테 딱입니다.